쌤. 선우형 수술은 잘 끝났나요? 뭐 걔도 수술은 뭐 쉬운 수술이니까 CT 확인만 하면 된다. 아, 저 CT 확인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러든가.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고? 이거 혈종이죠? 아, 혈종이 커졌네. 아, 이 정도면 되게 심한 거. 아니 뭐 이렇게 너무 놀랄 건 없다. 뭐 수술 후에 뭐 열에 한두 명은 다시 생기니까. 아, 근데 왜 하필 VIP한테. 아, 참. 아, 이거 사이즈가 커졌네. 예, 커졌습니다. 아, 수술장 잡아. 알겠습니다. 이거 보호자한테는 다시 전화하겠지만은 자네가 잘 좀 설명해 주게. 이게 압력에 의해 출혈을 막고 있다가 압력이 풀리면서 느슨해진 혈관이 터졌어. 서울에서 출발했다니까 재수술하는 동안 도착하면은 자네가 안심을 시켜주게. 예. 괜찮겠죠? 괜찮아야지. 수술장. 성형외과 수술 취소하고 거기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면은 면목 없는 일이 발생했어. 나 민우쌤한테 부탁 있는데. 어? 뭐, 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민우쌤 오프던데 좀 바꿔줄 수 있어? 어, 그래. 뭐, 뭔 일 있어? 아버지 제사. 아... 그렇게 보지 마. 내가 어떻게 봤는데? 불쌍하게. 아니야, 나 그렇게 본 적 없는데? 나 엄마 아빠 없는 거 빼고는 안 불쌍하거든. 알아. 근데 뭐... 제사면은 뭐 집에 와가지고 전대 붙이고 그런 거야? 뭐 우리 아빠 제사니까 가서 내가 뭐라도 거들어야지. 술도 한 병 사가고. 형님 와 수술 스케줄을 보고 있는데. 뭐 체인 족 센터가 아니고. 아, 방선호 환자 수술이네. 아까 들어간다 하지 않았나? 아직 안 끝난 게가. 재수술. 얼마나 심각한데? 아니 혈종이 저번보다 좀 크게 생겼대. 김호영 과장님이 직접 수술했다면서. 그러니까 저번엔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좀 이렇게 제거를 해오더라 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들어가시네. VIP니까. 케유를 빌어. 응 할머니. 아니 저 그 무슨 말이다. 알아. 재수술 들어갔다며. 뭐 수술? 아니 수술이 잘 됐다고 들었는데. 재수술 들어갔대. 방금 들은 소식이야. 아휴, 너는 괜찮니? 그럼. 그 남자가 내 아빠도 아니고 또 죽을 병도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평일인데 오픈했어? 바꿨어요. 일찍 가서 나도 거둘게. 바쁠 텐데 천천히 와. 내가 유일한 자식이잖아. 우리 아빠 재산데 내가 가서 전이라도 한 줄 붙여줘야지. 일찍 갈게 할머니. 제인 씨. 안녕하세요. 재수술 들어갔다고 연락 받았어요. 제인 씨 괜찮죠?